코미디언 자니 윤 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선임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이재만 비서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초기부터 시작된 청와대 거짓 해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회유설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 1200억 원이 투입된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외국 기업에 대한 표주기일 뿐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 개발 사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8월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놀라운 사람이 선임됐습니다. 자니 윤 씨.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미주 후원 회장이었던 윤 씨는 미국에서 성공한 코미디언이긴 했지만 79세 고령에다 관광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도대체 누구의 입김으로 감사가 됐는지 논란이 컸는데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 주무부처 장관의 의사를 깔아뭉개면서 자니 윤 씨를 감사에 임명되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공사 조직 및 경영에 대한 이해, 감사에 대한 회계 등 전문성. 자, 이 자니 윤 씨가 여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 고개를 저는 갸우뚱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선임 자체가 좀 코미디 같다. 아주 특별한 눈에 아주 센 그런 물의 압력이 아닌가. 근데 이러질 수가 없는 거죠. 이때도 나쁘지 않다는 게 말이에요. 코미디 같은 인사. 강한 압력 없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지난 8월 79 나이로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된 방송인 자니윤 씨는 역대 최고령 낙하산 보훈 인사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미주 후원 회장에 이어 지난 대선에선 재외국민 선거 대책위원장을 지낸 경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광공사 측은 윤 씨가 정상적인 상임감사 공모 절차를 통해 29명 중 최고점을 받아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그랬을까? 뉴스타파는 윤 씨의 감사 선임 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미리 윤 씨를 감사직에 내정한 뒤 주무부처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관광공사의 상임감사 공모 절차가 진행되던 지난 5월 중순 유진용 당시 문체부 장관은 윤 씨가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감사직에 사실상 내정됐음을 파악하고 관광국장을 통해 윤 씨와 사석에서 만납니다. 5월 중순인가 그럴 겁니다. 감사 네. 내가 그 서류 신청 다 하고 난 다음이니까 내가 만내자에서 만난 게 아니고 네네. 그 장관님이 네. 거의 국장님한테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네. 만내자 그래서 내가 가서 만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감사 대신 고문을 맡는 게 어떻겠느냐고 윤 씨에게 제안합니다. 장관님이 고문이라는 자리를 설명을 할 때, 네, 그 자리는 영화도 할 수 있고, 텔레비전에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그 장관이 나의 일생 동안 살아온 걸 갖다 배려해서 생각을 해주신 거라고 난 생각해요. 부처 장관이 산하기관의 상임감사 응모자를 사전에 만나는 건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유 장관이 윤 씨를 만난 건 낙하산 보훈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윤 씨 스스로 생각을 돌리도록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유 전 장관과의 면담에서 상임감사 대신 고문직 제안을 받은 윤 씨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문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바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니윤 씨가 고문직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니 감사 임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실장도 그렇게 해보자며 사실상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 내용은 대통령 보고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유 전 장관이 윤 씨에게 고문직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안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결정을 장관이 바꾸려 했다는 점에 불만을 나타내며 윤 씨의 감사 선임을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게 문체부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취재진은 유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지만 최근 대통령의 인사 개입을 폭로한 언론 인터뷰 이후 개인 전화를 꺼둔 채 자취를 감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잔희윤 감사도 유 전 장관과의 만남 이후의 상황에 대해선 일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 대안 받기 전에 그 유진용 장관으로부터 고문 직책 받으신 적 있으셨죠?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으신 적 있으세요? 잠시만요. 아니, 막으세요. 혹시 청와대로부터 저 연락 따로 받으신 적 있으셨어요? 유 장관 만나신 이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묻으세요? 잔희윤 씨에게 감사 대신 고문직을 제안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유 전 장관은 출장차 방문한 러시아 현지에서 외교 전문을 통해 장관직에서 물러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지명된 정성근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다음 날인 7월 17일 공식적으로 해임됐습니다. 이렇게 유 전 장관은 후임자 없이 물러난 최초의 장관이 됐고 다음 달인 8월 초 잔희윤 씨는 관광공사 감사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문건 유출 혐의를 받던 최모 경위는 민정수석실이 동료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고 유서에 쓴 뒤 자살했습니다. 청와대는 즉시 유서 내용을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한모 경위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는 경찰이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회유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부인한 뒤 곧바로 거짓말로 드러나는 일은 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준 수사 지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그 결과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 측근들이 재선을 위해 민주당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If I'm in that kind of a position, I'm in a position I just didn't know about. Believe me, I have throughout this thing, I must say, I have not known, as you know, I didn't know about the Watergate, I didn't know about the other thing, but I. 사건 자체보다는 거짓말 때문에 닉슨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로 촉발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문. 청와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각종 해명들이 속속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밤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최모 경위의 자살. 이튿날 공개된 유서에는 함께 수사를 받던 한모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누구도 한 경위와 접촉한 적도 제안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JTBC는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을 만나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한경위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해명 이틀 만에 이에 대한 반박 보도가 나온 겁니다. 어제 방송 관련해서 청와대 회유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조사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루무실 넘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장관님의 태도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런 패턴은 사태 초기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해당 문건이 찌라시의 풍문 수준이라며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도 구두로만 보고됐다고 밝혔던 청와대. 그러나 실제론 정식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건 작성과 유출을 조응천 전 공직기관 비서관 등 이른바 7인회가 주도했다는 청와대 자체 감찰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모 행정관은 청와대가 자신에게 조 전 비서관이 모든 걸 주도했다는 데에 서명 날인을 하라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대통령 측근과 비서관들의 언행을 다룬 거니까 상당히 엄중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내용과 형식과 분량을 봤을 때 구두보고를 하려고 저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저런 형식의 문서라면 공식 계통으로 지시받고 작성하고 보고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문건의 핵심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 3인방과 전혀 접촉하지 않아왔다는 해명도 조 전 비서관의 폭로로 하루 만에 거짓으로 탄로났습니다. 조응천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개입이 돼 있는데 나는 뭐 아무런 힘도 없고 저 할 거 없는데 내가 이거 경찰에 고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좀 만나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 네,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러자 청와대는 통화만 했고 만나지는 않았다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승마 선수인 정윤회 씨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감찰한 문체부 공무원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 정부는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유진용 전 장관이 사실이라고 폭로하면서 역시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윤회 씨는 이미 오래전 곁을 떠나 전혀 연락도 끊긴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정 씨는 지난 대선 직후 감사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그냥 감사하다 전화 한 통 받은 것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솔직히 얘기하면 감사 전화 받은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보면은 그 랭킹으로 따지면 안에 든단 얘기니까 그 말 듣고 놀랐던 거죠. 청와대는 이번 문건 파문을 빨리 수습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지만 최경위의 자살과 청와대의 회유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태는 도리어 장기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본인의 불찰로 해서 이런 무리가 빚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과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검찰에다가 이제 수사를 의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문건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미 규정을 지어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검찰로서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건 유출과 관련한 그 부분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로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 신뢰한다는 응답은 28%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 내에서조차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이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40% 선이 무너졌습니다.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2주일 만에 10% 넘게 떨어진 겁니다. 집권 세력과 공생해온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적어도 김기춘 비서실장과 3인방은 교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과연 박 대통령이 15년 동안 곁에 두었던 측근을 내칠 수 있을까? 대체 우리 이제 국민들은 이제 짐작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비극이죠. 예. 아니 그게 뭐 그랬죠. 자신의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나한테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가족은 해고하지 않습니다. 직원은 해고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측근들을 지키려다 국민 전체를 잃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내 세금 어떻게 쓰이나 2015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뭐라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핑계로 정부가 불평등한 계약을 감수하고 1,2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는 부동산 개발에 불과하다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 사례로 포장된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의 실태를 황일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시 중도. 댐건설로 서밋된 이곳은 춘천뿐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길이 끊기고 선착장의 유람선은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유적지로도 유명하지만 유물 이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게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고요. 요 이제 외곽에 돌로 이제 관을 짜듯이 이제 석곽형으로 이제 매장 주체부를 축조한 거고요.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이제 아마 강원도에서는 처음이고요. 선사시대 유물을 발굴해 이전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레고랜드 코리아가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멀링그룹이 운영하는 레고랜드는 어린이 장난감 레고블록을 주제로 한 놀이공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6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엔 2017년에 개장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의 총 사업비는 5천억 원, 영국의 멀린사가 1천억 원을, 나머지 4천억 원은 강원도와 현대건설, 외식업체인 NTPR 등 8개사가 LL개발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마련합니다. 한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유입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10년간 약 5조 원 정도의 그 생산 유발 효과, 그 다음에 연간 약 44억 원의 그 지방세수 증대, 그 다음에 약 1만 개 정도의 그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 사업을 위해 중도 일원 129만 제곱미터의 땅을 제공했습니다. LL개발 측은 이 땅을 담보로 210억 원어치의 ABCP, 즉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을 발행해 사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중도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보탰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기반시설까지 조성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예정지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900억 원을 들여 민간 기업을 위해 다리를 놔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정부는 중도 내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재방공사에 168억 원을 투입했고 앞으로 교량과 연결되는 진출입도로 건설에 160억 원, 하수처리 시설 20억 원 등을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되는 세제 감면 혜택을 제외하고도 1,250억 원. 영국의 멀린사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1,000억 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MOA를 할 때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했습니다. 멀린에서 했는데 교량까지 포함을 하면은 자체적인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MOA 할 때에 그 영국 멀린에서 1차적으로 교량은 놔줘야 된다라는 그 투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에서 나오는 매출액 분배 구조도 멀린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4천만 달러 미만이면 멀린이 매출액의 100%를 가져가고 LL개발 측은 단 한 푼도 분배받지 못합니다. 매출이 4천만에서 6천만 달러 사이이면 멀린이 매출액의 92%를, 6천만에서 8천만 달러 사이는 88%를, 8천만 달러가 넘어가면 90%를 가져갑니다. 멀린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4천만 불 이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리스료를 준다라면은 자기들도 계속 이제 적자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최악의 이제 4천만 불 이상 이하로 됐을 경우에는 배당을 못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협약 사항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의 20%를 투자한 멀린사가 총 매출의 88% 이상을 가져가는 불평등한 배분 구조 때문에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은 한동안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협약 자체가 지금 불공정하게 돼 있다. 예를 들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원도가 다 지금 책임져줘야 되고 고용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 주민들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정도로 그냥 돼 있거든요. 하지만 레고랜드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창조경제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가 만든 레고랜드 추진 상황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교량건설의 국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두 달 뒤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지원 방침이 확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광사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사를 밝혔거든, VIP가. 그래서 대통령의 관심이 이 사업이 이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건가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첫째적으로 이제 뭐 경제 활성화 하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 일단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문화 관광 뭐 이런 쪽으로 같이 해서 뭐 창조 경제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VIP가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죠.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 각 부처가 지원 실무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총괄과 레고랜드 진입교량 설치 지원을 맡았고 국토교통부는 재방공사비와 국유지를 제공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통해 세금을 감면해줬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이 외국인 관광 유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 코리아에 참여한 국내 투자자들의 속사정을 보면 이 사업이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투자 규모는 4천억 원. 만약 레고랜드 코리아가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배분 계약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그중 10%인 100억 원을 시설 사용료 형태로 받습니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 회수율은 2.5%. 은행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 정도 수익을 노리고 사업에 참여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사업 자료에는 이 같은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있습니다. 상가 개발과 전문 사업자 유치. 즉,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빌리지, 스파, 상가 등을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놀이공원 운영 수익보다는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호텔이나 콘도, 뭐 물놀이 시설, 대규모 상업 시설들 기존에 그냥 그 개발하던 방식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익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반 시설을 다 이게 공적인 예산으로 투여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사실 이게 국비니까 무조건 따오면 된다. 근데 국비도 사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뭐 국비라고 낭비해도 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도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속보이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천억 원이 넘는 국민 열세를 퍼붓는 것을 반길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정윤의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문건은 찌라시고 비선 권력은 없다는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처음 언급한 이후 이미 예견됐었습니다.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대로 나온 수사 결과를 국민이 믿을지는 의문입니다. 유진룡 전 장관은 청와대 지시로 승마협회를 감사한 뒤 정윤회 씨 측과 반대파가 다 문제라는 보고를 올리자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를 주도한 문화체육부 국장과 과장을 자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유 전 장관은 감사 결과 정윤회 씨 쪽이나 그에 맞섰던 쪽이나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린 건데 정 씨 입장에서는 상대방만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문체부가 안 들어주고 자신까지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윤회 씨 측이 청와대에 요구해서 시작된 감사고 의도대로 되지 않자 대통령이 담당 간부들을 자르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정윤회 씨 측의 요구대로 움직였다는 말을 한 셈입니다.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가 유진룡 전 장관의 심각한 의혹 제기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청와대는 아마도 이대로 유 전 장관이 제기한 의혹이 가라앉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오늘 보도한 짜니 윤 씨를 관광공사 감사로 임명한 과정은 다시 강력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진룡 전 장관이 짜니 윤 씨에게 감사가 아닌 고문 자리를 제안하고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그렇게 하자고 한 상태에서 이재만 비서관이 개입해서 원한대로 감사로 임명했다는 문체부 관계자들의 말은 이른바 문고리 권력의 위세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이번 사태의 본질인 비선 실세의 권력 남용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뭐라고 하든 비선 권력은 사실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문고리 3인방과 그들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온 김기춘 비서실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중립적인 수사기구, 특검의 수사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울타리가 되어주진 않더라. 나열이 꼬마이도 눈에 세상 이제 핏줄로 머무네. 질문이 질문에 꼬리를 끝없이 부네. TV 속에 사람들은 웃고만 있는데 엄마랑 아빠는 왜 울고만 있는데 책에 나온 행복이라 도대체 뭔지 아빠의 편지 그리고 누가의 편지 내 슬픔 미안하다 얘기만이 슬픈 슬픈 얘기도 없는데 왜 자꾸 슬픈 비 오는 밤이면 나 벽지만큼 꼬마 몸뚱이만 늘 꼬마 아홉 살 차례 꼬마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Let the music diffuse all attention. 재능 기부 형태로 완성된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 수익금 자체도 공유하자 더 좋은 일에. 저희도 요 정도. 굉장히 영광이네요. 마이크 쥐고 서 있네 과거 어둡새 쥐고 나와 무대로 올라 모두가 놀라 어른들 눈에는 다소 삐딱하고 껄렁해 보이는 그런 힙합 매니아들이지만 그네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 그리고 뉴스타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 많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다들 조용히 하고 자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네 표 아 랩게임과 야자타임 헷갈린 놈들 라임 따위보다도 기회주의 먼저 배운 놈들 이 꼰대의 역할 니네 패는 거지야 골라 진정에 욕할 상대나 똑바로 골라 경찰에게 총 맞는 친구는 없어도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은 많아 이렇게만 써도 무슨 얘긴지 한 단계 슬픈 거야 한 단계 추락했지 모두의 삶이 위험한 단계 정치 따위 젖도 모르겠고 딱 보니 18도 세금 모르겠고 세상살인의 승질머리 둘 다 족같아 그래같이 튕그러 보자 이 개똥밭에 세상은 울타리가 되어주진 않더라 나열이 꼬마이도 눈에 세상 이제 핏줄로 머무네 질문이 질문에 꼬리를 끝없이 부네 TV 속에 사람들은 웃고만 있는데 엄마랑 아빠는 왜 울고만 있는데 책에 나온 행복이라 도대체 뭔지 아빠의 편지 그리고 누가의 편지 내 슬픔 미안하다 얘기만이 슬픔 슬픈 얘기도 없는데 왜 자꾸 슬픈 비 오는 밤이면 나 벽지만큼 꼬마